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개그맨 누나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대그맨 누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금으로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가요를 커버하기도 하고요. 제가 음악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 유튜브에 330만 조회수를 넘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선희님의 인연이라는 곡인데요. 오늘 가요금 반주로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대금이라는 악기를요 오늘 듣기 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들어보셨네요. 혹시 나는 오늘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자신 있게 숨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대금이라는 악기의 소리는요 사실 TV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악기의 이름이 TV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로만 들어서 소리를 들어보면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하시지만 이 악기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나왔었냐면은 TV에 제일 많이 나왔던 곡이 있습니다. 웃으신 분들은 다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시는 거죠? 어떤 장면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네, 전설의 고향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곡입니다.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전설의 고향을 모르더라고요. 혹시 전설의 고향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 부럽습니다. 모른 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은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요즘 젊으신 분들은 전설의 고향을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이 전설의 고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음악이 바로 이 대금의 연주곡인 청성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 보름달이 뜬 어두운 밤에 숲속에서 저기서 여우 울음소리가 하나 들릴 것 같은 그런 풍경이 상상이 가죠. 이렇게 대금이라는 악기가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실 만한 곡들로 오늘 선곡을 했는데요. 두 번째 곡은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였습니다.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 보셨나요? 네. 수원 나와요, 수원. 아, 그런가요? 네. 아, 그게 수원이에요? 네. 아, 그래서 오늘 본 중에 대답이 굉장히 제일 컸어요. 네. 저도 다음에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우의 OST였던 선우정아님의 상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악기가 왜 대금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왜 대금일까요? 대나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커서 대금입니다. 찍으셨네요? 이 대금이라는 악기가 첫 문헌에 나온 건 신라시대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넘은 악기인데요. 신라인들이 가장 사랑하던 악기가 사면 삼주엽이라고 해서 세 가지 현악기와 세 가지 대나무로 만든 악기가 있었는데요. 이 대나무로 만든 악기 세 가지가 대금, 중금,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기별로 대중소인데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단소와 함께 소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중금이라는 악기는 일제시대부터 명맥이 끊겨서 지금 현재는 연주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중금이라는 악기를 판매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대금이라는 악기가 너무 커서 연주하기 힘들다 보니 조금 길이를 줄여서 만든 악기를 중금이라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 신라시대 때요, 만파식적이라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이 만파식적은요, 필인데요. 이 필이를 불면요, 적군도 물러가고요, 전염병도 없어지고요, 이런 자연재해도 없어진다는 그런 마법의 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만파식적이라는 악기를 이 대금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음악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다음 곡으로 준비한 곡이 산골물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윤동주 시인의 시 산골물을 가지고 제가 작곡한 곡인데요. 지금은 조금 우리가 살기가 힘들죠. 팍팍하죠. 코로나만 끝나면 어디든 놀러 다니고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끝낼 기미는 보이지 않고 끝낼 때쯤 되니까 물가는 엄청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것조차 요즘은 좀 많이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미래는 희망찰 거라는 기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담은 산골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림 열주 괜찮으셨나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다들 핸드폰 가지고 계신가요? 네. 네, 그러면 유튜브를 켜시고 네, 검색창에 대금이 누나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아마 500개 이상의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을 거예요. 구독자도 15만 명이 넘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연주자예요, 저. 네, 여러분, 네, 구독해주셨겠죠? 네. 네, 그럼 제가 감사의 의미로 마지막 곡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오면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